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그 결정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컨시퀀시스 안에 저희 인생이 다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보여주시는 오늘 에틱들을 여기다 다 담았어요. 초이스가 있는데 wrong choice, right choices가 있지만 자기는 어떤 선택도 wrong하고 right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이 세상에는 다른 선택, 선택들이 어떤 순간에는 내가 right choice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wrong choice가 될 수 있잖아요. 이 알고리즘을 알고 배우게 하고 싶다. 내가 그때는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 30년 뒤에는 이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. 초이스 안에서 있는 그 알고리즘을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예요. 찬스, 랜덤,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이건 이제 노 비기닝스고 되고 우리가 다 똑같이 이렇게 태어난 것 같지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상태로 태어나지 않죠.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, 어떤 나라를 만났느냐, 어떤 환경을 만났느냐. 근데 그게 인생에 너무 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. 배우긴 하지만 얘네들이 실제로 배우고 싶어 하는 레슨은 뭐냐면 그렇게 어느 불편한 성공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선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지. 이게 어제 명상지 이제 갖다 놓은 우리는 다 이 관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가 뭘 갖고 있느냐, 내 리소스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거를 얻을 수 있고 어떤 거를 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. 돈이 많으면